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얇은 사각 파이프 용접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40 곱하기 40 사각 파이프고요. 두께는 1.2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사각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추가로 틈새까지 벌어진다면 용접은 더 어려워질 거고요. 틈새가 크면 클수록 용접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얇은 사각 파이프 사이에 틈새가 넓을 때 어떻게 용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태그를 냈습니다. 갭은 3mm 정도 됩니다. 만약 갭이 5에서 10mm 정도 또는 그 이상이라면 파이프를 다시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파이프를 짧게 잘라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흔한 사이즈일 겁니다. 우선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용접 설정은 4T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갭 사이에 붙이는 원리입니다. 녹이고 붙이고 녹이고 붙이고 용융풀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용접봉을 공급하면 파이프도 얇고 틈새가 넓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파이프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붙인 후에는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처지기 전에 용접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접. 간단하죠? T조인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하지만 용접 초급자분들은 이런 원리로 용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용접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3.2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보다 용접봉이 더 두껍습니다. 이전과 같은 원리지만 갭의 크기보다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면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파이프에 붙이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갭의 크기보다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면 파이프보다 용접봉을 먼저 녹이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요. 그에 따라서 얇은 파이프에 구멍이 뚫리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조인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용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얇은 사각 파이프 사이에 갭이 넓을 때 낮은 전류로 위딩하면서 용접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테크닉이 어려우신 형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보여드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얇은 사각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갭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갭이 넓으면 용접도 두껍게 해야 되고 그만큼 이별량도 높아집니다. 이별량이 높아지면 용접 열에 의한 열 변형도 많아집니다. 파이프가 얇기 때문에 이별량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갭이 3mm 정도였는데도 이 정도로 휘어졌습니다. 만약 갭이 5에서 10mm 정도 또는 그 이상이었다면 파이프는 더 많이 휘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가 너무 크다면 파이프를 다시 자르거나 또는 짧은 파이프를 이어붙이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얇은 사각 파이프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는 컨트롤이 빨라야 됩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면 펄스 세팅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류는 131A를 사용했고요. 용접 설정은 4T 모드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수동으로 용접을 했고요.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펄스 세팅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편하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두께가 얇은 사각 파이프에 갭이 크다면 예쁜 용접비들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예쁜 용접비들을 원하신다면 용접을 한 후에 얇은 용접봉을 사용하거나 또는 용접봉 없이 용접을 한 번 더 진행하시면 조금 더 예쁜 용접비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열이 한 번 더 가해지기 때문에 용접 열에 의한 휘어짐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용접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용접 순서는 무시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펄스 세팅을 이용한 용접 방법도 보여드릴 거고요. 사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